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포브스에서 로슬린 레이튼이라는 수석 기여자가 하나의 기사를 올렸거든요. 어떤 기사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2021년 다섯 가지 희망사항 이런 것을 올렸는데 이 기사를 읽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기사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로슬린 레이튼 기자가 쓰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요. 첫째는 새로운 대통령 의회 SEC 의장을 통해서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서 중국과의 암호화폐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 규제 기관 간의 영역 싸움을 중지하라. 자, 세 번째는 의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의회 및 SEC 의장을 통해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서 중국과의 암호화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희망사항을 얘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상원은 또는 의회는 암호화폐 및 금융혁신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SEC 의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을 읽기 전에 여기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제이 클레이튼. 이분이 리플 소송을 거셨죠? 리플은 증권이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아주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게리 젠슬러란 분이시죠? 이분이 이번에 SEC 위원장에 지명이 되셨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시면 이번에 게리 젠슬러가 새로운 SEC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전 SEC 위원입니다. 이분은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SEC 위원장이 되실 게리 젠슬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전에 암호화폐는 금융세계와 더 넓은 경제의 변화를 위한 주역이 될 것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기사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 이후 의회는 금융혁신에 더 우호적인 새로운 의장을 확인함으로써 암호화폐 정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규제 경험 외에도 MIT의 금융기술 연구소와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게리 젠슬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젠슬러는 암호화폐를 금융세계와 더 넓은 경제의 변화를 위한 주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헤스터 피어스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옹호하는 크립토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은행위원회는 젠슬러가 클레이튼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암호화폐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인을 위해서 금융서비스를 민주화하려는 핀테크를 지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헤스터 피어스가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분이시죠. 자, 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죠. 그 다음에 윙클보스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대 1로 ETF 신청이 거절됐는데 이때 유일하게 ETF 찬성에 찬성표를 던지신 분이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 규제 기관 간의 영역 싸움을 중지해라. 여기서 기사를 읽기 전에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리프레이밍,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금융 규제 재구성. 이 단어의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경제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중요한 엔진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과 개인의 번영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은 정책 이반자와 관심 있는 관찰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책 이반자들은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몇 년에 한 번씩 금융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새로운 규정이 기존 규정에 추가되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규정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탑다운 규정보다는 신중하고 규제된 시장 기반 금융 시스템 방식을 구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규제 기관에 의한 탑다운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시장 기반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리프레이밍 파이낸셜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규제는 분명한 선이 아닙니다. 미국은 1세기가 넘게 금융 규제를 축적하고 12개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을 만들었지만 미국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의 미래와 같은 규제 정책이 소비자와 혁신가의 재정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는 금융 규제 재구성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할수록 은행은 소비자가 아닌 규제 기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규제가 소규모 은행과 금융 혁신가를 희생시키면서 기존 금융기관의 힘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혁신가들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시장보다는 소수의 거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 규제 기관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사용 사례를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디지털 및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방지 요건에 대해 재무부 통화감독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국세청, 법무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기사를 읽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패트릭 맥켄리고요. 두 번째는 세러드 브라운입니다. 패트릭 맥켄리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세러드 브라운은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여기서 세러드 브라운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자, 기사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 개입이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패트릭 맥켄리 하원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임무가 암호화폐를 죽일 수 있는 무자비한 법률 채택을 막는 것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암호화폐가 번성하도록 돕는 사려깊은 정책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의회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세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볼 때입니다. 네 번째로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SEC가 하이테스트를 통해서 리플의 XRP가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테스트의 기원은 1946년 하이컴퍼니 오렌지 농장 운영에 대한 소송에서 그 이름이 발생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자와 판매자가 관련성이 있으면 증권이고 보유자와 판매자가 관련성이 없으면 증권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13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죠. 리플 XRP는 보유자와 판매자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건물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전 SEC 의장인 클레이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XRP를 운영하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의 하이테스트는 1946년에 있었던 SEC와 하이컴퍼니 소송에 의존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증권은 보유자와 판매자가 함께 공동기업에 참여하는 투자계약입니다. 그러나 전 CFTC 회장 크리스 지안카를로 이분은 XRP는 투자가 아니며 보유자와 리플사 사이에 공통성 또는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XRP는 교환 및 결제수단입니다. 그러나 리플이 SEC와 격렬하게 싸우고 법정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XRP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보유자와 개발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리플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은 비용 때문에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SEC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분명히 리플은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클레이튼에게는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관리자 규칙을 만들고 판단하여 권력 분리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은 많은 법학자들이 보기에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의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결실을 포착하고 자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및 이더 채굴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수천 개의 소매점에서 사용할 디지털 위안을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심천시 거주자의 5분의 1이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래된 코인의 글로벌 가치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대량 채택을 위해 거대한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통화가 미국 혁신가들이 만든 제품을 복사해서 중국 결제 솔루션과 결합하여 전 세계 수십억에 제공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유한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고 시장에 먼저 진출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에 대응하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